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어저께 결혼한 우리 폴 전도사님하고 사라하고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요. 얼마나 고단할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죠. 네. 우리 오늘 Christian Living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Christian Living인가, 신앙인의 삶인가?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친구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친구가 세 명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친구가 세 명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세 명, 진정한 친구 세 명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벗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가? 첫째, 친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Mutual love. 그렇죠? 친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 Mutual affection.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친구하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해봤고요. 세 번째는 친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걷는 사람. 멋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걷는 사람. 친구겠죠, 그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더한다면 오늘 우리 찬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 좋은 친구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무리 친구인데, 옛날 친구인데 얘기 안 나누면 그게 무슨 친구죠? 그렇죠? 옛날 친구일 뿐이죠.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같이 가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 그게 친구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와 친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 몇 군데만 이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 몇 군데만 소개하겠는데요.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 관계네요. 믿는 관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믿는 것입니다. 믿는 관계입니다. 같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또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딴청 피는 백성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이죠.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벗대는 것이 세상과 원수되는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우리 모세가 나오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이야기하시니 친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 예수와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구함과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세 번째 지난 3주 크리스천 리빙에 대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가장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리빙 가장 좋은 비유. 여러분이 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뿌리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리하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진액이 뿌리에서 오니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오니 기쁨이 있어야죠. 그게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너는 나의 친구라. 누가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의 관계에 세 가지 possibility가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잠을 깨시고 예 깨세요. 보세요. 하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데 나는 원하는데 이 사람은 원치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럼 이게 벗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두 번째 possibility는 이 사람도 원치 않고 이 사람도 원치 않아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세 번째 possibility는 이 사람도 원하고 이 사람도 원해져 가는 것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독교 벗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바꿔주시는 관계. 그게 오늘 말하는 복음의 관계인데 그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오늘 다섯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아니 그 뿌리의 진액이 오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은 매주 나오죠. 기독교는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의 삶. 세 번째는 친구로 사는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뜻을 그림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구하며 아버지께로 받는 삶. 이게 다섯 가지 오늘 정말 예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pression, 예수의 친구로 사는 Christian living, 참 성도의 삶의 첫 번째 expression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좀 쳐다보시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이, 뭐예요 이게 뭐.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멋쩍어가지고 그죠? 우리 진짜 사랑하는 게 그게 교회이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가 계명을 주죠? 하나님만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친구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진액이 너희한테 간다, 내 사랑이 너희한테 간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계속 들어가므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 예수의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간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 우리 이번 지난 금요일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리키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God is love. 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사랑 못합니다. 자식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요? 물론 모성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내 영혼이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 속성에, 하나님의 그 disposition, 태도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저들의 선한 뜻을 향하여 무슨 가치를 치르더라도 선함을 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For his people, for the good at all cost. That's his disposition. 그게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태도는 어떤가? 죄성은 이런 것입니다. 죄성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선하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at cost인데요. 우리 인간들의 죄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선하심을 위하여 at all cost.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벗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사랑해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줘요, 하나님한테. 참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참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계속 흐르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그냥 가끔씩 뭐 이렇게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음식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시죠? Constantly. 즉 예수 안에 있는 형제를,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13절에 그 표현을 해주시는데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여러분 내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재산 그거 갖고 그 목숨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런 대상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철부지들을 위하여 철부지는 그래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학자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그런 인간들 그걸 뭐라 그러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구가 아닌 원수들을 위하여 반역자들을 위하여 하,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여러분 원수들 꼴도 보기 싫으시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내추럴한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왜 다르냐 하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시려고 사십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어주시려 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은 왜 다르냐 하면 대신 죽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신 대속 구속의 죽음입니다. Redeeming death.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의 죽음이 다르냐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시고 받으시면서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빛에 좀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꽉 이렇게 눌려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친구로 사는 Christian living의 expression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면 기분이 나빠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순종하라. 종이잖아. 종이나 친구나 다름없네. 뭐 그러네요. 종도 순종해야 되고 친구도 여기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둘 다 순종하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함이라. 몰라요. 종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순종하지만 그 주인의 그 뜻을 알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 진액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뿌리에서 우리가 가지면 예수의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의 순종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있으면 순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순종할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를 쓰고 불순종할 때 기쁘십니까?
근데 말 안 들어요. 우리 인간들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순종하는 진액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친구로 사는 expression입니다. 친구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과의 관계는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두 가지로, 이것도 지난 금요일에 배운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죠? 알아야 사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당신을 자꾸 드러내주는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냐면 두 가지, 선택과 두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 선택해 주신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을까? 우리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부부의 관계를 연을 맺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언약을 맺어주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벗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볼 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영원히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함께 걷게 됩니다. 친구 같죠? 친구 같죠? 그렇죠? 그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친구로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은 그 주인의 큰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는 건지 모르면 답답하시죠?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친구됨은 큰 그림을, 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가 다르죠? 내 친구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모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Whole counsel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아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여러분 좀 이거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이미 알게 하였다. 누가요? 친구들. 종들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려고만 해요. 무조건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종들이에요, 종들. 그렇죠? 종과 치유의 공통점은 순종이고요. 차이점은 종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요. 친구는 그 뜻을 압니다. 조금 다릅니까? 크게 다릅니까? 크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종같이 할 수가 있고요, 친구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죠. 큰아들은 종같이 신앙생활했고요, 아버지를 섬겼고요. 작은아들은 나중에 정말 친구와 같이 그렇게 걸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큰아들은 밤낮 뭐라고 그랬냐면 투덜투덜하면서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팬데믹도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남편이 너무너무 진짜 잘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아내가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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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사랑하심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찾으십니까? 안 그러면 깜깜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친구가 뭐라는 걸,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 깜깜한 거예요. 친구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냥.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알게 하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패라클레이터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왜 지금 이렇지? 또 가르쳐주십니다. 왜 팬데믹이지? 또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로 사십니까? 종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친구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이거 모르고 그냥 살고 교회는 양념으로 다니는 건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예수의 친구로 사는 크리스천 리빙의 네 번째 익스프레션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열매가 있습니다. 영원한 열매가 뭘까요? 영원한 게 뭐가 있나요? 영원한 것은 영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라면 분명한 영원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아까 세 가지 파스빌리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파스빌리티입니다. 이건 너희는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어떤 과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fruit that lasts, fruit that abides. 영원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추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몸을 거기다 다 바치지 마세요. 인생을 다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쏟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벗대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친구로 택해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과실? 예수의 과실. 영원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였나요? 신명기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친구가 다 나올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holy people.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treasure possession,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7절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는 이것이다. 첫째, 이것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거로, 너희가 커서 너희를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너희 때문에 택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거가 연고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라. 너희가 큰 게 아니고 너희가 가장 못났다. 그런데 택한 거다. 그러면서 진짜로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듣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데 귀를 꽉 막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의 넋을 팔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여호와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마지막 9절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의 친구로 사는 Christian Life Expression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화하는 게 친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 어떻게 열매를 맺죠? 아버지와 대화함을 통해서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그 영원한 과실을 맺음으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받게 하시리라. 첫 번째,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요. 간다는 게 뭐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건데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 백성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 모든 걸 받아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다 그냥 착취해가지고 우리만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경계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왜 뉴욕에다 보내셨겠습니까? 왜 뉴하트 교회를 힉스필에다 보내셨겠습니까? 왜 한국 민족을 우리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가서 열매 맺으라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나랑 대화하니? 너 내 친구 맞니?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죄책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 일주일에 한번 와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주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의 친구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여러분 큰 그림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림 아시죠? 성경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데. 그리고 영원한 과실을 맺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종같이 사십니까? 탕자 비유의 큰아들 같이 사십니까? 아니면 작은아들 같이 사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서로 아끼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신뢰하고 믿는 사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걷는 사이,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한 길을 걸어가는 사이. 예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